과거 베트남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세워진 키스트. 이 연구소가 베트남에 통째로 이식됩니다. 한국은 반세기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모한 건데요. 양국 간 아픈 역사의 결과로 잉태된 키스트가 이제는 협력과 미래 공동연구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17일 베트남 하노이 호아락 하이테크파크에서 V-키스트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V-키스트는 2014년부터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예산 3,500만 달러와 베트남 정부 예산 3,500만 달러를 투입한 베트남 최대 규모 연구소입니다. 앞서 1965년 존슨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 대가로 한국의 공대 설립을 제안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기술을 개발할 종합연구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미국이 지원한 1,000만 달러 원조가 재원이 됐습니다. 1966년 설립된 키스트는 포항제철 건설계획 수립과 전자공업 육성책 등 한국의 과학과 산업 발전의 중추로 자리매김했죠. 이번 V-키스트는 지난 2012년 한베 정상회담에서 당시 응우했던 중 베트남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키스트를 벤치마킹한 연구소 설립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992년 한국과 수교 이래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에 키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등은 2014년부터 베트남에 ODA 예산을 투입했고 2018년 3월 V-키스트를 착공했습니다. 키스트를 모델로 삼겠다는 베트남 정부 의지에 따라 비스트가 아닌 V-키스트로 명명했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V-키스트는 호아락 하이테크파크 내 세계 연구동과 한계 본관동, 기계동, 위험물 저장소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연구장비와 실험 기자재, 전자장비 300여 개 등이 마련됩니다. 우리 정부는 초기 설계에서부터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노력으로 베트남 정부의 신뢰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V-키스트에서 탄소 중립 관련 환경 연구와 디지털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도 전기차 모터, 조류독감 진단 센서, 유아 얼굴인식 기술 개발 등 공동연구 32건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베트남 특산과일인 거결매 추출물을 활용한 피부미백용 조성물 제작 관련 연구는 현재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 강국으로 오랜 시간 노하우를 축적해온 한국과 천연물 자원이 풍부한 신흥성장국인 베트남이 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V-키스트가 동남아시아 과학기술 연구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엉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은 키스트가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한 것처럼 V-키스트도 향후 베트남의 과학기술 발전에 수많은 기적들을 창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